예. 확인 체크 문제, 복습 문제입니다. 142쪽이죠. 예. 이제 요런 복습 문제에 거기에 나와 있는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이자 비용 모수입니다. 그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볼 때는 항상 처음에 딱 눈에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문제 보고는 무슨 문제를 하는 거 보고는 마지막에 뭐를 묻는지를 먼저 보세요. 순서가 다 읽어보지 마시고 딱 보니까 사채 문제잖아, 그죠? 사채 문제인데 그 제일 끝에 보니까 이자 비용 묻고 있죠. 첫해 이자 비용입니다. 요거잖아, 그죠? 요거. 첫해 이자 비용 요거잖아요, 요거. 2차 연도 이자 비용은 요거 여기에서 이자율까지 곱한 게죠. 2차 연도 이자야, 그죠? 그 여기에다가 곱한 거니까 발행가액에다가 여유자 곱한 게 요거잖아. 이런 문제를 일명 공짜라 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면은 발행가액이 그 주어져 있잖아, 그죠? 26만 5천 원 나와 있죠. 유의자를 10%죠. 26만 5천에 10% 하면 동그라미 하나 떼버리면 26,500원 아닙니까? 그죠? 정답 2번 되죠. 이런 식으로. 예. 두 번째, 틀린 거 찾아봐라. 예, 1번, 충당부채는 현재 의무이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으면 부채를 인식한다. 맞죠? 그죠? 우발부채는 추석. 우발부채는 추석인데 부채를 인식한다 잘못됐잖아, 그죠? 우발자산은 이게 높은 경우에 추석이죠. 충당부채 현재 가치 명목 가치 현재 차이가 크다. 현재 가치 충당부채는 최선의 추정치, 그죠? 3번, 야, 3번 문제. 예, 여기 복선 문제는 기출 문제 아닙니다. 예, 예상 문제고 기출 문제 저 뒤에 있는 게 기출 문제입니다. 예, 그래 아시고. 요 3번 문제는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아니고 감정평가사 기출 문제입니다. 뭘 묻습니까? 제품 보증이 물었죠. 그죠? 3, 4년도에 보증이 물어봤습니다. 예. 자, 한번 보세요. 보증비 물을 때는 보증비 물을 때하고 충당부채 잔액 물을 때하고 다르죠, 그죠? 보증비는 비용이니까 그 사는데 얼마에 75만 원씩 팔았죠. 75만 원에 거기에 AS 비율이 몇 프로죠? 10%죠. 10%면 얼마? 답 7만 5천 원 정답. 아시죠, 그죠? 예, 그런 게 구하면 됩니다. 충당부채를 만약에 여기서 충당부채 제품 보증 충당부채 잔액을 물었다면은 그 금액 얼마가 되죠? 예, 8만 원 되겠네요, 그죠? 예, 계산 하나 하세요. 계산해 보시면 아니까. 이거는 합계를 가지고 150만 원, 155만 원에 10% 해서 7만 5천 원 빼도 되지만은 만약에 중간에 보증 비용이 더클 때는 답이 틀려 버립니다. 항상 답이 맞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연도별로 끊어서 하자 그랬습니다. 1년도 따로 하고 2년도 따로 하라. 왜? 보증 비용이 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클 때. 이거는 성립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보세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갈게요. 보세요. 우리 이 문제는 155만 원에다가 10%죠, 그죠? 하면은 5천 원이잖아. 마이너스 7만 5천 원. 응? 얼마? 8만 원. 이게 답입니다. 맞습니다. 알겠죠? 왜? 이거 보세요. 이런 거딱 맞게 나와요. 30만 원에 10%면 3만 원이잖아, 그죠? 만 원씩 빼고 나면 만 오천 원이잖아. 50만 원 하면 5만 원이죠. 그럼 여기서 요거 더해가 빼야 됩니다. 7만 5천 원, 2만 원 빼야 되죠. 그죠? 예. 아, 6만 5천 원 빼면 4만 5천 원이고. 75만 원 10%면 7만 5천 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더해가지고 이렇게. 더하면 12만 원에서 빼면 8만 원. 그럼 요거 요 같잖아. 그죠? 그런데 뭐냐 하면은 이 경우에 만 이게 2만 원 아니고 이게 만 6만 원이다 이래요. 이거보다 이게 클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이러면 이게 성립 안 한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래 항상 성립하는 아니다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4번 문제. 그거 보니까 할머니 차금 얼마고 물어봤네요, 그죠? 이거 얼마고?
요건데 하고 나서 요거 얼마고 이 말이네. 문제가 그죠? 일단은 액면은 만 원이죠. 만 원짜리 얼마에 발행했습니까? 9,390원입니다. 610원. 예, 됐죠. 예, 1년 후에 이거 얼마고, 이거. 요 상가 후에 요거 얼마고 이 말이죠. 그죠? 무슨 법? 유효이자율법입니다. 여기다가 액면이자율, 발행이자율. 그죠? 유효이자율이죠. 액면 이자율은 9%. 900원. 이건 몇 프로죠? 10%네, 그죠? 그럼 939. 빼마. 39. 됐죠? 610원 빼면 571원. 답이잖아. 그죠? 예. 다음, 5번. 사채 발행 시에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이가 바로 이거죠. 할인발행 차금. 이건 왜 생기느냐? 할인발행 차금은 액면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의 차이에서 생기는데, 할인발행 차금은 성급이자의 성격이다. 뭐 그런 말이네, 그죠? 3번, 6번. 예. 예. 6번. 자기 주식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 요 부분은 뭐 자기 사채하고 비교하자 그랬습니다. 예. 근데 뭐 요거는 자본에서 나와요. 근데 뭐 관계없이 그냥 풀어 봅시다. 자기 주식, 그죠? 자기 사채, 자기 주식이니까 자기 주식은 자본 항목이다. 처분 시에 손실이 발생하면 이익과 상계하고, 우리 다 공부했으니까 뭐 기억할 수 있죠, 그죠? 소각 시에 액면과 취득 차익은 감자 차손 또는 차익이 발생하고, 자기 주식은 자본에 대한 부가, 부가라는 걸 더한다는 말입니다. 부가의 반대가 뭐죠? 차감. 그죠? 우리가 할인 발행 차감은 요거 차감하잖아, 그죠? 차감, 차감한다, 이런 차감. 그런데 사채 할증 발행 차감은 더하는 거죠, 그죠? 요거 우리가 부과한다, 이런 표현 하거든요. 부과한다. 요거는 차감한다, 이랍니다. 차감. 예. 그런데 그거 보면은 자기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식을 발행했다가 내가 취득한 거잖아.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이 증가되죠, 그죠? 증가되었다가 사들라 버렸으니까 자본이 감소하죠. 감소하니까 차감한다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잘못됐습니다, 그죠?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은 우리가 취득은 원가법입니다. 우리 국제 기준에서는 취득한 대로 기장하는 게 원가법이죠. 원가, 찾는 대로 기장하는 거. 알겠죠? 원가법이랍니다. 그 100원짜리를 내가 100원짜리를 100원에 샀던, 100원짜리를 150원에 샀던 원가대로 기장하는데, 그건 뭐 이익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잖아, 그죠? 예. 팔 때는 이익이 생길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살 때는 뭐 그게 올라서 200원 할 때 사나, 1000원 할 때 사나, 그게 뭐 손익 생기 안 생기겠죠. 7번. 액면 10만원짜리 사채를 9만원에 상환했다 그랬습니다. 액면 10만원짜리를 9만원에 상환했다, 그죠? 요것만 딱 보면은 이익 봤잖아. 내가 적게 갚았으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거 보니까 이게 할인 발행 차금이 있더라. 그러니까 할인 발행 차금은 빼야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은 장부에 8만원씩 있었다, 이 말이죠, 그죠? 요걸, 요래 상환했단 말이네. 또 하나, 두고 또 있네, 그죠? 미지급 사채에 많아졌다 하니까 요 속에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사채이자가 많은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결과적으로 8만원에 상환한 거죠. 그죠? 요걸 요래 상환했으니까 적게 상환해 이익은 받네. 얼마? 5천원. 그죠? 네. 8번.
할인 발행을 차감을 상가하면 이익과 장부에 미치냐? 할인 발행 차감이라는 건 자체가 비용입니다. 비용, 이자 비용, 알겠죠? 성급 이자라 그랬잖아. 이자 비용이고 할증 발행 차감은 이자 수익입니다. 먼저 받은 선수 이자, 알겠죠? 자, 다시 할인 발행 차감이라는 거는 이자를 우리가 표현을 이래 하는 거지. 결국 지급 이자입니다. 지급 이자, 이자 비용. 그럼 비용이 생기면 이익은 감소하겠죠. 그죠? 이익은 당연히 감소할 겁니다. 감소하고 장부는 보세요. 요걸 상가하면 요게 줄어들잖아. 요거는 요게 장부잖아. 그죠? 장부. 이건 어떻게 돼요? 커지죠. 증가하고. 그렇죠? 증가한다. 예. 다시 비용이 생기면 이익은 뭐하고? 감소하고. 그죠? 장부자는 뭐하고? 증가하고. 정답 4번입니다. 예. 다음 9번. 둘리회사의 재무상황과 관련한 항목들인데, 충당 부채로 보고할 금액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2번 보세요. 1번 보세요. 소송에 계류되어 있다. 그죠? 법원으로부터 600만 원의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거 부채죠. 갚아줘야 되잖아. 그런데 50% 낮출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300만 원만큼 앞으로 갚아야 되는 게이 충당부채죠. 부채. 두 번째, 주 원료 공급업체인 충주로부터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당했는데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부담해야 되잖아. 그죠? 그 금액이 200에서 300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최소 금액을 항상 계산해 줍니다. 알겠죠? 최소 범위가 주어질 때는. 그럼 결국 최소 200만이니까 총 얼마? 500만 원 되겠네요. 그죠? 500만 원이 충당 부채가 됩니다. 예. 10번. 부채의 정의가 뭐냐? 우리가 부채의 정의라 하는 거는, 그죠? 부채라는 거는 빚이다. 그죠? 빚. 그죠? 빚. 알겠죠? 갚아야 할 빚을 말하죠. 그죠? 빚 충당. 빚 의무. 우리가 요거는 오늘 현재, 즉 언제 12월 31일 날 현재 의무를 말한다. 이게 부채 의미죠, 그죠? 의무인데 이거는 법적 구속력이 갖는 법적 의무도 있지만은 의제 의무도 우리가 의무로 보죠, 부채로. 예를 들어서 AS 같은 거는 법적 의무지만은 경품 충당 부채, 뭐 선물 주겠다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이것도 부채로 간주하는 거죠, 그죠? 법상 의무는 아니잖아. 약속이지. 내가 요거 10개 사면 1개 공짜 줄게 하는 이게 서로 간에 약속이잖아, 그죠? 이것도 의무입니다. 이걸 우리가 의제 의무로 하는 겁니다. 그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잘못된 게 바로 2번이겠네요, 그죠? 법적 의무만이 부채다. 아니죠. 의제 의무도 부채가 될수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상 문제를 풀어봤고, 이제 기출 문제 지금부터 풀어볼 겁니다. 289쪽이네, 그죠? 예. 예, 기출 문제 1번. 묻는 말잘 보세요. 이자 비용 물었죠, 그죠? 요거잖아요, 요거. 근데 문제 가만히 보니까, 1년도 이자 비용이니까, 1년도에 요게 177164. 유효이자율이 15%다. 그러면은, 177164 곱하기 0.15. 그게 정답이 돼버리죠. 그죠? 정답. 예, 답이 나와버립니다. 답은 바로 2번이 되겠네요, 그죠? 2번 다. 아니, 저 3번이 답이죠. 예. 아셨죠? 예. 다음, 2번. 예. 사채액면 10만 원을 발행했는데, 이 문제는 발행가액이 없네요. 그죠? 일단 발행가액 구해볼게요. 10만 원 곱하기
액면 이자율은 10%입니다. 만 원 곱하기 해야 되죠. 예, 여기다가 유효자율 8%입니다. 그죠? 예. 8%에 보면은 0.735. 이쪽은 3.3 하나, 2 하나. 106, 61. 그럼 요걸 요래 반응했습니다. 그럼 액면 10만 원짜리를 반응했다. 예. 이거 막 할증이죠, 그죠? 그죠? 할증 반응했잖아요. 그럼 묻는 말 뭐죠? 환이 물어봤네, 그죠? 예, 요게 그해 2년도 발행했고 2년도니까 요 환율 요 구해 봐라 이거네. 요게 상가돈 환입액이니까. 그러면은 여기다가 액면 이자율 곱하고 여기다가 발행가액 곱하면 되잖아. 그죠? 유효 이자율, 그죠? 자, 문제 볼게요. 액면 이자율은 10%입니다. 유효 이자율은 8%죠? 만 원. 여기는 8일은 8 하고, 5296. 예, 5296, 5296, 5296이니까, 발음하면 30 되겠네. 이렇게, 그죠? 3, 이렇게. 그죠? 요거 빼기, 요거 하면 되죠. 1470. 3번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을 상가할 때 이익과 장부잔액에 미치냐 물었습니다. 자, 다시 할인 발행 자금을 상가한다는 것은 이자 비용입니다. 비용이 생기면은 이익은 감소하고 자금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죠? 예. 아시겠죠? 예. 예, 다음에 4번 사채 상환 문제 나왔네, 그죠? 예. 액면 10만 원짜리, 만 원짜리를 9,502원에 할인 발행했다. 그러면은 할인 발행은 498원 됐죠? 이걸 우리가 예. 1년 후에 상환했습니다. 그러면은 상가 후에 요 금액을 상환했다. 얼마에? 9,600원에.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요 금액은 구하면 다 구하죠. 그죠? 액면 이자율, 요게는 유효 이자율입니다. 그리고 액면 이자율은 8%고 유효 이자율은 10%입니다. 요게 800원이죠. 요 900원. 발음합니다. 950원. 마이너스 얼마죠? 150. 요거 얼마 남죠? 348원. 여기서 액면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만은 그대로죠. 그죠? 요거 빼고 나니까 9,652원이죠. 요걸 요래 갚아줬으니까. 갚은 돈이 적잖아. 이익 받죠? 52원. 그죠? 5번. 판촉입니다. 음료수 병뚜껑 속에 예, 당첨률은 10%, 원가 300원의 경품을 정하고 있다. 음료수는 20만 명 팔았다. 그러면 경품 도대체 얼마고? 이런 물어봤네. 예, 그러면은 우리는 이 예상되는 이 총금액에서 지출된 거, 요걸 빼고 나면은 잔액 남는 거, 요거 얼마고 이 말이죠. 그죠? 문제가. 그러면은 지금, 예, 보세요. 음료수 병을 20만 병 팔았으니까 당첨률이 10%니까 그만 당첨이 되는 거 2만 병이 당첨되겠죠. 그죠? 10%니까. 그런데 그거 보면은, 예, 10%인데 그 중에서 80%가 청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 당첨됐다고 다 선물 받으러 오는 게 아니고, 요 중에 80%. 그럼 결국은
16,000개 선물이 나가겠죠. 그죠? 선물이. 예. 선물은 16,000개 선물이 나갈 겁니다. 예상되는 게. 그죠? 그런데 이미 몇 개가 나갔죠? 6,500개가 이미 지급됐네, 금년에. 예. 그럼 추가 나갈 게 얼마죠? 9,500개 나가겠죠? 이건 못 씁니다. 그런데 이게 돈으로 묻잖아, 그죠? 한 개, 경품 한 개 얼마짜리죠? 300원짜리입니다. 얼마? 285만 원 되죠. 6번.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와 우발자 해지를 옳지 않은 것. 미래 예상되는 영업 손실은 부채로 인식한다, 하지 아니한다. 예. 아시겠죠? 그죠? 우발자산은 자산 아닙니다. 우발부채도 부채 아니죠? 예산이익도 충당부채 고려 안 합니다. 그죠? 충당부채는 최선의 추정치다. 맞죠? 다음 7번. 단기 손익인식 금융부채가 아닌 사채에 관한. 사채는 보통 1년 이상이니까 단기 손익 아니죠. 그죠? 손익 옳지 않은 거. 액면이자율이 유저율보다 낮으면 할인 반영된다. 맞죠? 유죄율법에서는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가액은 매년 증가한다. 맞죠? 매년 증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유죄율법을 적용할 때 할인이 할 정도 모두 이자 비용은 매년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할인 발행했을 때는, 아까 우리가 할인 발행했을 때는 요 금액을 상가하게 되면 여기 커지잖아. 커진다는 거는 여기 이자 커지죠. 그렇지만은 할증일 때는 같아지죠. 그죠? 서로 반대 현상이죠. 잘못됐습니다. 그죠? 예. 할증 반영의 경우에 장부 금액은 매년 감소한다. 맞죠? 그죠? 할인이나 할증이나, 그거 보세요. 할증 반영의 경우에 장부 금액, 할증 반영했을 때는 이 100원짜리가 110원에 반영했으면 이게 점점 줄어들잖아. 그죠? 이게 요 10원이 감소되니까 이게 점점 감소되니까 이게 1이 돼야 되니까. 감소. 최초 인식 후에 유예자율법 적용하여 상가 원가를 측정한다. 상고원가라는 거는 우리의 만기 금액을 상고원가를 하죠. 그죠? 예. 8번. 충당부채 물었습니다. 3년간 AS를 해준다. 인식했다. 그죠? 즉 말해서 우리가 1년도에는 25만원. 1년도에는 25만원이고, 2년도는 50만원이다. 그죠? 인식했다. 이는 우리가 이제 이걸 AS 인식한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실제 지출한 거. 수리비는 1년도에 15만원. 근데 30만원 나갔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때 잔액 얼마고 이 말이죠. 그죠? 요 잔액 얼마고 뭐고 있죠. 이거 계산할 때 따로따로 하지 마세요. 보세요. 요 빼면 10만원이잖아. 마이너스 3만원. 그죠? 10만원 남아있었죠? 다시 50만원 들어왔으니까 대가 60만원에서 빼면 얼마죠? 28만원. 이거 뭐잖아요. 이거 답. 그죠? 이제 알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수가 없습니다. 실수가. 9번. 800만원, 액면 800만원짜리를 갖다 740만원에 발행했다. 요거는 문제를 약간 이제, 변형시키는 한 겁니다. 800만원. 사채를 740만원. 발행했다. 그죠? 그럼 이 차이가 60만원이죠. 그죠? 했잖아. 그죠? 발행했는데. 다 같이 붕괴했다. 유효이자율과 여기에 지금 요거 몇 프로고 이 말입니다. 그죠? 유효이자율 요거 몇 프로 한번 구해봐라. 이게 힌트가 그 밑에 나와 있죠. 자, 그거 보니까 이자 비용이 요게 96만 2천이더라. 그죠? 현금이자가 80만 원, 요게 80만 원 말이죠. 이렇게. 요거는 준원이자, 이거 미리 준 거 더한 게 총이자잖아. 표시 1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분기할 때는 알겠죠. 예. 할인말 16만 2천이잖아. 그래야 더하면 이건 오잖아. 그죠?
이해를 하시겠죠, 그죠? 요거는 현찰 주는 이자고, 이거는 총이자, 이거는 미리 준 거. 그럼 나오겠죠, 그죠? 예. 요게 10%잖아. 그래야 이게 나오지. 그죠? 이거 나눠주면 되죠? 요거 한 나누면 되잖아, 그죠? 7, 4하고 13% 나오네. 그죠? 예. 맞네. 답. 10%와 13%. 그죠? 2번 답입니다. 10번. 예, 7월 1일 날. 액면 200만 원의 사채를 발행했다. 195만 원에 발행했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5만 원이잖아. 이렇게. 그죠? 예, 됐는데, 예, 보세요. 그러면은, 묻는 게, 만기까지 인식할 총 이자 비용 얼마고 물었습니다. 이자율이 9%라 그랬네요. 그죠? 이게 그러면 9%다. 1년에 9%니까 18만 원 되겠네요. 그죠? 몇 년이죠? 5년입니까? 네, 5년. 그럼 90만 원이네. 90만 원은 매년 18만 원씩 5년간 주면 90만 원이고, 요거 미리 준 돈 있잖아요. 미리 선급이자니까 5만 원. 요거 더하니까 얼마? 총이자 비용은 95만 원 되겠네. 그죠? 95만 원. 예. 11번 문제. 예. 액면 100만 원짜리를 91만 8천에 발행했다. 할인 반응이죠. 할인 반응인데, 예. 유효 이자율은 7%, 액면 이자율은 5%, 5만 원, 얼마죠? 7,963하고 6만 원, 7,963, 7,8이 56.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260원이네, 그죠? 상가액, 요 빼니까, 그죠? 예, 여기까지 해놓고, 뭘 묻습니까? 딱 보니까 결국은 뭐까지 해야 되죠? 상환 2까지 해야 되겠네, 그죠? 예, 2년도 상, 아이고, 1년도 말에 아, 상환했다 그랬네, 그죠? 그럼 지금 문제가 1년도에 발행했다가 2년도 초에 했으니까, 요, 자, 일단 요 구해볼게요.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요금에 일단 구해야 되겠네, 그죠? 요거는 그대로 100만 원이고, 요 빼니까, 67, 76, 740, 그죠? 예, 요래를 마이너스 얼마죠? 932, 266. 됐고, 요걸 상환했습니다. 얼마에 상환했죠? 93만 5천에 상환했다. 요걸 요래 상환했네. 갚아준 돈이 많잖아. 이거보다 내가 갚아준 돈이 많죠. 많으면 손해봤잖아. 그죠? 얼마? 2,740. 손해봤다. 그거 답이 나왔죠. 그죠? 그 우리 답은 4번에 보면은 2,740원, 2,740원 이익받다 그랬잖아. 틀리죠. 그죠? 손해봤다 해야 되는데. 그 4번이 틀렸습니다. 1번 보세요. 사채이자 물었죠. 유효이자 이거잖아. 64,260원이고, 2번, 할인 발행 차금 상가 요거죠. 14,260원이고, 3번, 장부 금액은 932,266 나왔죠. 5번, 사채 액면 이자는 5만 원이다. 맞죠. 그죠. 그, 여기 하나 더 물어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예, 사채 상환 기간이 이게 만약에 5년이라면은, 5년간 총 지급하는 얼마고, 이런 물어볼 수 있잖아. 마지막 문제가. 그죠? 요게 마지막, 하나 더 물어볼 수 있는 게, 5년 동안에, 4차 상환 기간이 5년이라면, 5년간 총 지급할 사채자 얼마고. 그러면, 보세요. 1년에 5만 원이잖아. 그죠? 1년에 5만 원씩.
이게 5년간이라면은 25만 원이죠. 25만 원인데 요거 미리 준 거잖아. 성급이자. 더하면 얼마? 그렇죠. 332000. 그렇죠. 예. 이게 5년간 지고 총사채제입니다. 요 1년에 5만 원씩 5년간 주면 25만 원이죠. 이거 미리 준 거잖아. 성급이자. 미리 줬으니까. 그럼 총 앞으로 줄 돈하고 미리 준 돈하고 더하니까 332000. 알겠죠? 그죠? 예. 여기까지 해서 우리 사채 부분 문제, 그또 나머지 문제는 예, 또 다음 주에 다시 제가 풀어드릴 겁니다. 하고 나서 또 자본과 수익 비용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집에서 계속 반복해 주시고 오늘 우리 첫 시간에 했던 거 이론 문제 있죠? 그 이론 문제 부분 여러분들이 프린트 해가지고 좀 자주 보세요. 예, 자주 보시고 그 이론 문제는 그걸 기본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면은 기본서도 또 예, 좀 참고를 보시면은 뭐 이론 문제는 어느 정도 커버될 겁니다. 근데 이론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 그죠? 워낙 다양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100점 목적으로 해서는 절대로 힘듭니다. 이론 문제 그게 너무 시간도 많이 걸고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은. 아시겠죠? 예, 그렇지만 우리 열 문제 나오는데 그 너무 계산 문제를 이론했기 때문에 민법 시설보다 회계 원리의 이론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이론 문제는 아시겠죠? 예, 어느 정도 되신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쉬운 문제는 쉬운데 말 약간 꼬아보면 예를 들어 출제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이 문제는 틀리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문제는 무조건 틀리게 됩니다.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민법하도 이거는 상대가 안 됩니다. 이거는 계산 문제를 이론을 해버리니까. 예. 강의하는 제가 봐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갖다 말 꼬아버리면은 회계는 알겠죠? 예. 그 왜냐하면 어떤 그 이론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산 문제를 이론을 만들다 보니까 출제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문제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걸 전부 접근하려고 하면 너무 힘드시잖아, 여러분들은. 그 짧은 시간에. 예? 전공하신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오늘처럼 요 문제를 갖다 제가 만들어 드렸으니까 그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론 문제를 그걸 정리를 하십시오. 알겠죠? 계산 문제 제가 계속 풀어 나가고 또 물론 이제 풀면서 또 이론 문제 나오면 또 문제 같이 풀고 그죠? 요래 하면서 먼저 해 나가면은 이론 문제는 어느 정도 커버될 겁니다. 커버되고 이제 계산 문제 자꾸 이제 또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고 계속 반복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